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에 파격 할인 현장만 고집하는 규차장입니다. 자, 또한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저의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주셔서 계약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현장의 파격 할인 지원과 별개로 특별 이자 지원까지도 이벤트를 걸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촬영 나온 위치는요, 일산 풍동에 위치한 복층 테라스 현장 나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도 5룸 나오시고 복층의 테라스의 집 자체도 너무 이쁘기 때문에 영상 꼭 놓치지 마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현장 위치 주변의 교통편이나 인프라로는 풍산역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풍산역 안에는 GTS A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또한 전부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울권 진입하시기에도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초중고라든가 대형 이마트, 재래시장 또한 다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현장 전실 공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부터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실 공간 보시면은 양쪽 면에 키 큰 신발장이랑 거울 키 큰 신발장이 두 개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켠에만 들어가 있진 않고 양쪽 면에 세 개 키 큰 장씩 들어가 있어서 총 여섯 개 칸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 또한 하부트 형식은 잘 들어가 있으신데 이것 또한 양쪽에도 들어가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또한 두시기에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중문 잘 들어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삼용동 중문 슬라이딩으로 블랙 샤시로 해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입구 들어오시면 한 켠에 1가의 소중기 딱 스위치 따로 하나 있으시고요. 안쪽 들어가서 거실 공간부터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공간입니다. 자, 우선 거실 공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사이즈가 강폭 기준으로 5m 사이즈가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 폭 엄청 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에 6인용 소파 이상 두시고 벽걸이 TV 어디 공간에 두신다고 해도 공간 제한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좌측 벽면 보시면은 우드 템퍼포드 시공으로 아주 깔끔하게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 벽면에는 지금 포쉐긴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벽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천장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무상으로 옵션 들어가고요. 지금 천장 같은 경우에도 우물형 천장 시공으로 아주 개방감 있고 LED 라인 시공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되게 은은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거실 주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공간입니다. 자, 우선 주방 공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부장 하부장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우측 한 켠에 지금 비스포크 냉장고 최신형 3개 무상 옵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한쪽 켠에는 지금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와이드하게 깊숙하게 사각 싱크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주방 창 또한 환기하실 수 있게 와이드하게 창문 아주 널찍하게 샤시로 시공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 또한 지금 무상으로 옵션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용량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사이즈라서 설거지 많이 하시고 하신다고 해도 공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덕션 3구 무상 옵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주방 한 켠에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또 들어가 있으신데 이쪽 공간에 식자재라든가 따로 시스템장 옵션 짜시고 하시면은 공간 널찍하게 아주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 또한 지금 와이드하게 아주 널찍하게 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환기하시기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주방 한 켠에 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장이 총 8칸 들어가 있어요. 지금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아주 널찍하게 시공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 공간에도 따로 식자재라든가 따로 수납하실 거 하시면은 공간 활용하시기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좌측 반대편에 보시면은 팬트리 공간이 또 하나가 있으신데 우선 기본적으로 시라믹 중문으로 해서 오픈 안 되게 깔끔하게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와, 공간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공간이 아주 널찍하기도 하면서 세로 길이가 아주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서브 싱크대 지금 또 무상으로 옵션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안쪽 공간에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세탁옷이 두시기에도 공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지금 벽면 또한 탄성 코팅으로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 미끄럼 방지 타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창문도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와이드하게 샷이 지금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첫 번째 방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안방인데요. 우선 안방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아주 사이즈가 널찍합니다. 기본적으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좌측 한 켠에는 지금 또 서브 창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도 개방감 있게 채광 듬뿍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지금 4.0, 4.2까지 사이즈 나오시고요. 안쪽 공간 보시게 되면은 베란다 공간 있으신데 이 베란다 공간에 이런 식으로 데크 공간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홈카페 느낌으로 이쪽 구간도 이렇게 대피하시면 되게 이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보시게 되면은 드레스룸 공간이랑 이제 부부 메인욕실 있으신데 우선 드레스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드레스룸 공간 한번 보세요. 사이즈가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름용, 동계용 해서 옷 다 보관하시기에도 옷장 따로 구분 안 하셔도 이쪽 공간에 충분히 다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거실 욕실과 사이즈 동일하게 아주 널찍하게 나온 모습이에요. 안쪽 공간에 기본적으로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할 수 있는 파티션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수건 수납장, 젠데저 선반, 세면대 변기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이제 복도 구간에 이런 식으로 따로 서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브 공간이 하나가 있으신데요. 이쪽 공간에도 따로 뭐 냉장고라든가 따로 김치냉장고 이런 거 두시기에도 공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한번 설명 도와드리기 전에 메인 거실 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메인 욕실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안방에 있던 서브 부부 욕실이랑 사이즈 동일하게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또한 첫 번째 안방에 있는 욕실과 동일하게 옵션, 구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사이즈 아주 널찍하게 잘 빠져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사각형 구조로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3.5, 3.5 나오시고요. 천장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여기 방 같은 경우에도 안쪽 켠에는 따로 옷 보관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 공간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공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아주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도 옷 보관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맞은편에 세 번째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 동일하게 나오시고요. 천장 보시면 오늘 보시는 현장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자녀 방으로 쓰실 때 에어컨 때문에 자녀들끼리 다툼 없이 그런 부분 다 원활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 현에 또 보시게 되면은 방 곳곳마다 전부 다 이렇게 옷장과 드레스룸 공간들이 잘 나오시는데요. 이쪽 공간도 드레스룸 공간 안쪽에 공간 보시게 되면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주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쪽 공간에도 옷 보관하시기에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 켠에 따로 화장대라든가 아래쪽에 하립 매립 선반대 하부장까지로 시공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 켠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저희가 보는 현장의 복층 테라스 현장이잖아요. 복도 구간 나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장실 맞은편에 복도 올라가실 수 있는 복층 올라가실 수 있는 구간 나오시는데 복층 올라가서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복층 구간입니다. 저 우선 복층 공간 한번 사이즈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층고도 기존 층처럼 아주 높게 잘 나와 있고요.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한켠에 보시면 위에서도 싱크대랑 인덕션 같은 경우에도 잘 시공이 들어가 있어서 위에서도 음식하고 드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복층 화장실도 보시게 되면은요, 화장실 사이즈 한번 보세요. 거진 진짜 목욕탕처럼 사이즈가 아주 커서 실제로 보시면은 펜션 2층 현장 막 놀러온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구강이 잘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에 있는 방 한 개 또한 지금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창 또한 와이드하게 샷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광적인 부분도 아주 개방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도 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 가시기 전에 천장도 보시게 되면은 복층 거실 구간입니다. 지금 또 시스템 에어컨 또 한 대가 또 여기에도 한 개가 들어가고요. 거실 창 같은 경우도 샷이 아주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복층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여기 또한 지금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현장이 복층 테라스에 방도 5개가 나오는 현장인데 기본적으로 방에 에어컨들이 다 들어가 있고 창 또한 전부 다 와이드 샷시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복층 아래 서브 공간 이런 데도 짐 같은 거 두시기에 따로 옷장이나 시스템장 같은 거 두시면은 저런 데도 공간 꼭 빼먹을 수 있는 그런 현장 전화기 때문에 저런 거 꼭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복층 테라스 현장이기 때문에 테라스 현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층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창으로 열고 나가고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앞에 지금 채광 조망권 전혀 막힘없는 상태입니다. 자, 테라스 현장입니다. 자, 테라스 우선 기본적으로 벽면 이런 타일 같은 경우에도 벽면 벽돌 아주 깔끔하게 아주 내추럴하게 시공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녁에도 활용 가능하실 수 있게 벽등 같은 경우에도 잘 시공이 곳곳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 같은 경우에도 또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다가 따로 이제 애기 키우시는 분들이나 애견 키우시는 분들 여름이니까 수영장 같은 거 물놀이 하시기에도 사이즈 공간 충분하시고요. 지금 이런 전반적인 자재들이 외관 벽면 같은 경우에도 다들 좋게 지금 시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거실 1층 가서 마무리 멘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아,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촬영한 현장이 복층 테라스에 방도 5개가 나오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저희도 좀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이즈도 좋고 찍을 데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집도 많이 크다라는 게 영상으로도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금액대도 중요하실 텐데요. 금액대 또한 지금 풍산역 도보 위치권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현장 무려 일산 풍동에 대장급이라고 얘기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총 12개 동 단지의 대단지 빌라 현장이기도 하면서 집 자체도 복층 말고도 기존층 또한 아주 이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꼭 현장 나오셔서 한번 보시기를 강력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차도 중요하실 거예요. 주차 또한 지금 대단지 빌라이기 때문에 1층에 자주식 공간 주차 한 세대당 150% 이상 널널하게 나오시는 주차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은 꼭 망설이지 마시고 보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 있고 하시면은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보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